머리카락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머리카락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탈모 심리 픽션 에세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일종의 에세이, 약간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부은주님이라는 작가님이 쓰셨는데 정신과 전문이세요. 전문이 되신 지 그렇게 아직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젊으신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원형 탈모를 앓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고통받고 또 어떤 머리카락에 대해서 어떨 때는 되게 냉정하고 어떤 때에는 또 해서 좀 감정적인 얘기도 있고 근데 굉장히 뭐 머리카락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심한 원형 탈모 분들은 이제 보통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제 부분적인 원형 탈모 환자분들은 저도 많이 뵙지만 이렇게 부은주님처럼 원형 탈모가 심한 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많이 뵙진 않아요. 근데 많이 힘드셨겠구나 생각을 해요. 부은주님이 실제로 원형 탈모를 중3 때부터 앓으면서 쓴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이런 원형 탈모는 일반적인 유전성 탈모보다도 훨씬 유전성 남성형 탈모보다도 훨씬 고통스럽고 또 저한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 앞에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또 저도 공감하고 어떤 심적으로도 좀 지지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치료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좀 위로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부은주님 이 캐릭터, 이 주인공의 마음을 또 공감하기도 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짧게 책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다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